코로나19의 역설. 코로나로 공장이 멈추고 그 덕에 자연이 살아났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쇼핑이 늘고 음식 배달에 택배 전쟁, 쓰레기 증가. 코로나는 우리들 세상을 너무나 많이 바꿔놨습니다. 혹시 그림책 상자 세상을 보신 적 있나요?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버려진 상자들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나무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아프게 와닿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사람들이 만든 상자와 플라스틱. 이제는 그 상자와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습니다. 단순히 동화 속에만 등장하는 상상일까요? 코로나19 그 후 1년.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음식 배달과 택배 문화로 비닐과 플라스틱, 종이박스 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인터넷 쇼핑과 디지털 세상. 자고 나면 새로 솟는 쓰레기산, 1년 새 100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 쓰레기 대란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16배 크기에 달하는 태평양 거대한 쓰레기 섬은 해양 동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코로나19로 사용이 늘어난 마스크와 물티슈는 어떤가요? 그 재료가 플라스틱 성분인 거 알고 계셨나요?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리죠. 의료 폐기물의 증가도 매우 심각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사실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고 나니 당장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구나 하고 심각함을 깨달았어요. 사실 알긴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택배 이용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배출할 때만이라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이 늘면서 동반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택배 폐기물.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이와 같은 택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 적용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지구를 위한 착한 포장을 고민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연간 총 1만 625톤의 포장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우수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스위스는 재활용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과 종이는 거의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은 스위스에서 가장 흔한 음료 용기로 재활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려 80%입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 폐기물을 수집하여 가정용 쓰레기의 31%가 재활용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세계 챔피언으로 생각할 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분리수거에 철저합니다.